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와, 추워. 와, 오늘 일요일 날 영상 촬영하려고 사무실 나오는데 영하 8도 막 이렇게 춥더라고요. 와, 저번 주 영상 촬영할 때 영하 14도, 15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 나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계절이 힘드네요. 자, 갑자기 추워졌잖아. 저번 주에 핸드메이드로 해서 가볍게 입으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그거는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겨울이니까 따뜻한 걸로 갑시다. 자, 기본 코트 한번 갈게요. 더블 코트 굉장히 따뜻해요.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한서메이드 고급 브랜드 옷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 예뻐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디자인. 요 디자인 가져왔어요. 더블 코트, 플랫 칼라 더블 코트라고 할게요. 플랫 칼라 더블 코트의 포인트가 뭐냐면 소매 부분에 이게 요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깨가 드롭될 때는 요 끝부분 드롭되는 부분이 붕 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떠냐면 직선을 쭉 갈 때 제가 보통 어깨 드롭된 패턴, 어깨가 큰 패턴, 어깨가 커서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을 뜰 때는 직선으로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만들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패턴 뜨기도 편해서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패턴 조금 틀려요. 드롭되면서 밑에 이렇게 레글러처럼 끝에 휘어지면서 소매가 딱 달려요. 그러면서 소매 절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절개까지 딱 넣어서 하면은 소매가 굉장히 예쁜 소매가 나와요. 소매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라 플랫 칼라 많이 떠봤죠. 그런데 직선으로 와가지고 뜨는 칼라가 조금은 플랫 칼라랑 틀릴 텐데 한번 그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선 주머니 하나 들어갈 거고 더블 여밈에 그 다음 뒷부분에 요크 하나 들어가고 디자인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더블 코트예요. 더블 코트인데 뒷부분은 요크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에 더블로 돼 있고 이렇게 뚜껑 주머니, 플랫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가 사선으로 돼 있어요. 자, 앞에 부분에 카라 부분도 플랫 칼라인데 플랫 칼라가 앞쪽은 직선으로 돼 있고 앞에 부분에 한 3cm, 5cm 정도는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양쪽으로 떠 있는 플랫 칼라예요. 카라는 플랫 칼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블 단추로 되어 있고 어깨는 드롭으로 되어 있는데 드롭으로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어깨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끝부분이 이렇게 고구려 되면서 그래야지 여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고구려 되어 있어요. 자, 소매 뜰 때 이거 한번 꼭 패턴에서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소매 부분에도 중심에 선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중심에 선이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절개 하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제껴서 입으면 이런 노치드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오버핏 더블 코트 여러분들과 같이 디자인 살펴봤어요. 자, 디자인까지 딱 봤어요. 이제는 뭐 패턴 한번 들어가면 되네. 일단 패턴이 어려워 보여요. 살짝은. 그런데 저 립바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한 두세 번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더블 코트예요. 겨울에 무조건 얘는 많이 입어요. 무조건 그냥 얘만 걸치고 입고 다닐 거예요. 지금 바로 만들어서 우리 겨울에 따뜻하게 입어봅시다.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블 코트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조금은 소매가 조금은 어려워요. 소매가 조금은 어려운데 요 소매는 레귤라 소매하고 조금 섞여져서 한장 소매 뜨듯이 뜨는데 조금은 어려우니까 소매 뜨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길 바래요. 자, 먼저 기본 원형 패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 사이즈 원형 패턴으로 패턴을 뜰 거예요. 자 이제는 뭐 아시죠? 1 그러면은 뭐죠? 기장. 자, 기장을 요 코트 딱 보니까 기장이 한 73cm 정도 떠볼게요. 두 번 체크.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원형을 갖다가 뒷목점에 맞춰서 놓고 자, 이렇게 카페 놓고 다시 허리 라인 한 번만 더 그려줄게요. 뒷중심을 여기 선이 하나가 들어가 뒤에 선이 들어갔으니까 선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1cm 정도 쳐줄 거예요. 1cm 정도. 왜냐면 지금 오버핏이거든요. 오버핏 더블 코트이기 때문에 1cm만 쳐줄게요. 1cm만 쳐주는데 등품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뒤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뒤를 쳤어요. 항상 뒤를 먼저 쳐야지만 그 후로 나가야 돼요. 자, 뒤를 친 다음에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자, 자기 원형에서, 자기 사이즈 원형에서 제가 조금 넉넉한 코트, 오버핏 코트를 뜰 거기 때문에 7cm를 나갈 거예요. 7cm 정도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려줄게요. 직선으로 내려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가면 내려라. 자, 어깨로 갈 거예요. 살짝 드롭이기 때문에 3cm 정도만 내려줄게요. 어깨를 한 3.5 정도가 정확하게 3.5 정도 내려줄게요. 요 소매 어깨가 요 오늘 어깨가 조금 까다로워요. 한번 볼게요. 소매랑 그러니까 소매랑 같이 몸판이랑 같이 뜰 거예요. 예전에는 몸판을 뜬 다음에 소매를 따로 떴잖아요. 오늘은 몸판하고 소매랑 같이 떠볼게요. 자, 어깨 부분 잘 보세요. 5cm 정도 나가서 자기 어깨에서 5cm 나가서 1인치 2.5cm 내려주고 1cm 올려주고 얘랑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소매가 요렇게 소매를 요렇게 될 거예요. 소매를 요렇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자, 어깨가 소매가 항상 제가 직선으로 드롭되더라도 직선으로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끝부분이 좀 볼록 살아요. 그래서 끝부분을 안 살게끔 여기 박은 데가 볼록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5cm 가고 5cm 나가고 2.5cm 나가서 이렇게. 그리고 자, 소매를 여기 끝부분서부터 5cm까지 내려가가지고 직각으로 그려주실게요. 여기서 또 5cm 가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렇게 하고 쭉 직선으로 갈게요. 자, 간 다음에 여기가 산 끝에서부터 소매 기장 59cm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소매를 바로 뜨는 거예요. 우리 레귤러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아, 진동 소매 산은 진동백이 8cm. 진동은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진동은 얼마를 놨냐면요, 26cm 정도. 26cm에서 8cm 뺐더니 18cm가 여기가 18cm가 진동이 산이에요. 산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암홀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요 원 암홀이랑 같이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암홀을 굴려주고 다시 여기랑 요 굴린 데랑 다시 만나게끔 해서 얘랑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교차되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거기까지 길이를 제가 체크를 딱 했더니 14.5cm, 14.5, 이쪽도 14.5를 체크.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아니라 드롭되는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소매를 이렇게 그려줘요. 소매를 이렇게 직선으로 와서 이렇게 모양이, 소매 모양이, 진동 모양은 이렇게, 소매 모양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우, 좀 어렵죠?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소매통을, 자, 소매통을 뒷판을 16cm 놓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16cm 놓고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뒷부분에 노크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하는데 먼저 목을, 얘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폴라도 입어야 되고 약간 겨울에 입는 코트이기 때문에 옆에 부분으로 0.5 정도 파고 밑으로 1cm 정도 목을 팔게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고요. 자, 원래 원형에서부터 한 17cm 정도, 원형에서부터 17cm 내리면 한 여기 선이랑 만나도 돼요. 여기 이렇게 만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절개 하나 들어가니까 요 만나는 데랑 여기에 가운데 부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좀 더 절개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뒷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를 때가 이런 식으로 잘라져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예뻐요. 예뻐. 어깨를 드롭돼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건데 요게 끝부분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부분 골시로 갈 거고요. 요런 식으로 간 다음에 자, 옆에는 10cm 정도 떨어져서
절개를 하나 여기랑 살짝 맞춰주게끔 절개를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뒷판 이런 식으로 뜨면 뒷판이 끝났어요. 와, 어렵죠. 자, 앞판 한번 가볼게요.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보셔야지 돼요. 자, 종이를 하나 올려놓고 옷이 더블 여밈이에요. 더블 여밈인데 얼마나 더블 여밈을 할 거냐면 7cm를 갈 거예요. 그래서 앞중심에 7cm를 먼저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7cm를 여밈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중심을 여기다가 놓고 중심을 여기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중심을 여기다 맞춰주시고 밑에 부분에 항상 여유 2cm 정도 밑으로 길게끔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고정. 허리선 똑같으니까 카피. 밑에선 똑같으니까 카피. 옆선 똑같으니까 카피. 자, 옆선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카피.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데리고 와서 앞에 부분 데리고 와서 옆다트 오버핏이기 때문에 옆다트 안 잡히고 요만큼 허리에서 요 분량만큼 내려서 허리에 맞춰주고 카피. 자, 이렇게 놓고 어깨 부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0.5 파고 앞에 부분에 너무 답답하니까 한 2cm 정도 파줄게요. 자, 2cm 정도 파주시고요. 앞에 부분에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안쪽으로 W염이면서 카라가 직선으로 내려왔죠. 중심에서 3cm 안으로 가서 중심에서 3cm 안으로 가서 복자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가 여기까지가 달릴 거예요. 카라가 이런 모양으로 달릴 거죠. 이렇게 카라가 돼 있고 중심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A점이 그럼 요 점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대로 올려서 뒷부분이랑 맞춰봐 주시면 돼요. 쭉 올려서 뒷부분이랑 맞춰만 주세요. 이렇게 맞춰만 주시는 거예요. 중심은 딱 맞아야 되고요. 자, 중심이랑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뒤랑 딱 맞춰주시고요. 자, 뒷부분에 선이 비칠 거예요. 선이 비쳐요. 곡자로 이렇게 비치고요. 중심 쪽 똑같이 비치니까 그려주시면 되고요. 진동선 높이 이렇게 정한 것도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 부분을 다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줄게요. 자, 여기 크로스 되는 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할 때 14.5, 여기도 14.5를 체크를 할게요. 했더니 여기가 나왔고요. 뒷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 정도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15cm 정도에다가 체크 하나 하고요. 얘랑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끝.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5cm 내렸던 부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이렇게 굴려주셔서 암홀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허리를 밑으로 맞춰줘 볼게요. 밑에 허리를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1.5cm 내려서 체크 하나 하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한 다음에 15cm 간격으로 단추 위치 하나, 둘, 네 개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2cm 정도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추는 2.5cm 1인치 단추 25mm짜리 단추를 이렇게 단추 위치를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했더니 6cm예요. 그럼 우리 똑바로 가서 6cm에다가 여기 6cm 중심에서 6cm 똑바로 가서 6cm. 자, 이렇게 더블 단추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블 단추가 달릴 거고, 자, 우리 옆에 부분에 약간 뚜껑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표시해 볼게요. 자, 허리선부터 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는
한 10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5cm 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가고 사선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한 12cm 정도 내려서 얘랑 딱 그려줄게요. 뚜껑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달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뚜껑은 15cm로 놓고 뚜껑이 조금 크니까 뚜껑 넓이는 6cm 정도로 갈게요. 6cm 정도로 이렇게. 자, 이거 뚜껑 넓이는 이렇게 5cm 내리고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10cm 가고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13cm 내리고 이렇게 사이드 주머니까지 딱 됐어요. 이렇게 놓으면 끝! 와우! 자, 카라 부분 한번 떠볼게요. 자, 플랫칼라 뜰 때 이런 식으로 뜨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cm 정도 올라가서 뒷목 나가서 여기 4cm 정도 올라가고요. 뒷목 나가고 뒷목 9cm 나가고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1cm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카라가 좀 커요. 카라가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각으로 또 올린 데서 앞으로 한 1.5cm 앞으로 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딱 그려주시고 카라 넓이는 한 10cm 정도로 가볼게요. 10cm 정도로 여기를 10cm 정도로 가고 직선으로 그리고 곡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얘도 여기를 살짝만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카라를 잘라볼까요? 카라가 너무 큰 게 싫으신 분은 뭐 8cm 정도, 9cm 정도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의 카라가 달리면 끝. 자르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기 부분 배불림 1.5cm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배불림도 주셔야지 되겠죠. 앞에 부분 옆에 다트 안 잡으니까 배불림 주셔야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자, 소매를 이렇게 딱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소매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두 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밑에를 원래는 요선이에요. 요선이 뒷 앞에 부분인데 중심으로 오다가 살짝 2cm 정도 앞으로 이동하게끔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팔꿈치선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30cm 내려서 이렇게 곡자를 살짝 굴려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잘라내고 이쪽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앞으로 선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오게끔 보이게끔 소매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아,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차근차근 립바가 설명한 걸 차근차근 한 다음에 그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무료 패턴 받아가지고 한번 보면 조금 나을 수 있으니까 보면서 해보시기 바래요. 자, 패턴 도전해볼 만해. 역시 립바가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 자, 그럼 나는 패턴을 한번 지금부터 떠볼 거야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딱 떴어. 아, 멋져. 그런데 내가 잘 떴나 궁금해. 립바 제가 잘 뜬 거 맞아요? 그래서 요 밑에 100원 패턴 립바가 뜬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제대로 썼나, 아 립바 요렇게 썼구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뜬 패턴을 립바가 뜬 패턴하고 비교해보기 위해서도 꼭 립바 패턴이 꼭 필요하니까 제가 여기다 100원 패턴 올려놨으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뜬 거랑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패턴까지 떴고 만드는 거는 순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올려놔드릴 테니까 순서로 제가 요즘에 순서를 제가 적어드리고 있어요. 간단한 순서라도 만드는 순서 간단한 순서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 적어드릴 테니까 요거 부분 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패턴은 계속 바뀌는데 봉지는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
같아요. 재단을 합니다.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프를 붙입니다. 막 이렇게 똑같이 가다 보니까 계속 제가 패턴을 봉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만 보고 슉슉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줄이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 위주로만 봉제 순서 위주로만 제가 올려놨고요. 그렇게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립바로 물어보시면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도 일단은 코트 위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코트나 자켓 위주로 봐서 조금 만들기 쉬우면서도 조금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저 립밤 올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즘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안 다시는데 립밤 삐집니다. 립밤 삐지면 영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에서도 립밤 화이팅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립밤은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